해마다 이맘때 송년회 시즌이 되면은 택시 잡기 전쟁이 벌어집니다. 저녁 모임 마치고 택시 잡으려는 사람은 몰리는데 기사들이 돈 되는 장거리 손님만 골라서 태우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승차 거부로 신고가 돼도 처음에는 경고만 하고 두 번째부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 최초 위반에 과태료를 물리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입니다. 최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어렵게 빈 택시를 발견해도 이제 은평구 가세요. 택시 기사가 거부하면 그냥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고 소리로 외쳐도 택시는 그냥 지나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승차 거부로 신고돼도 처음 한 번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턴 최초 위반인 경우에도 바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추운 때에 승차 거부를 당하면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이 굉장히 커서 이때 승차 거부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베풀 수가 없다 하는 게 지금 서울시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강남역과 홍대 입구 등 특히 승차 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400명의 인력과 CCTV가 장착된 차량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승차 거부가 심한 경기도나 인천 택시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빈차로 서울로 들어오는 수도권 택시가 적발되면 불법 영업 의도로 간주하고 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